오늘 세계일보 2024년도 7월 27일자 기사입니다. 산모 다이어트 아이 얼굴 모양의 영향, 건강한 식단 지키면 자폐아 출산 위험 다운, 내리러 화살표가 내리러 가네요. 임신 중에 먹는 것, 행동하는 것 하나하나가 조심스럽다. 몸에 좋은 음식을 통해 영양소를 섭취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해 편안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실제로 건강한 식단을 지킨 여성은 그렇지 않는 여성보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아이를 낳을 확률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또 산모가 임신 중 먹는 음식은 아이 얼굴 모양을 결지형 짓는 데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겠죠. 먹는 것이 많이 영향을 주죠. 영국 스코틀랜드 글래스고대 노르웨이 공중보건연구소 공동연구팀은 양국의 출산 여성과 그 아이들 96,308명을 대상으로 임신 중 건강식단이 태어날 아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다. 연구팀이 정의한 건강식단은 채소, 과일, 견과류, 생선, 통곡물을 규칙적으로 섭취하고 지방, 가공육, 청량음료, 정제,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을 피하는 식습관이다. 그 결과 임신 중 건강식단을 준수하는 여성은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 자폐아 출산율이 위험이 22% 낮아지는 것이 확인됐다. 또 자폐아 출산과 문제아 출산의 위험이 모두 어머니와 아들 사이보다 어머니와 딸 사이에 더 강한 연관성을 보였다. 연구 저자 캐서린 프리엘 박사는 음식이 DNA 또는 면역 과정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이 연구는 국제학술지에 최근 게재됐다. 산모가 섭취하는 음식이 아기 얼굴 모양에 영향을 준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지난 3월 영국 매체 데일리 메일은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 저널에 게재된 임신한 산모의 식습관과 신생아 얼굴 특징 연구 논문을 소개했다. 해당 논문의 연구진은 임신한 쥐와 물고기에게 각자 다른 식단 및 영양분을 투여했고 이것이 자궁에서 MTORCI 유전자 신호 전달을 변화시켜 그들의 새끼들에게 특별한 얼굴 특징을 주었다는 것을 발견했다. 연구 결과 고단백 식단을 섭취하는 임신부 아기는 더 강한 턱선과 더 큰 코와 같은 뚜렷한 얼굴 특징이 있는 반면에 저단백 식단 임신부 아기는 더 날씬하고 뾰족한 새낌새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임신부의 식습관이 자녀의 코 모양이나 턱 크기와 같은 얼굴 특징을 미세하게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두개골 모양부터 코, 연골, 양의 이리까지 사람의 생김새에 미묘한 차이가 생기는 것은 영양 공급에 의해 촉발된 유전자 때문이라고 전했다. 임신 중에 단백질을 많이 섭취할수록 MTORCI라고 부르는 유전자가 활성화되는데 이것이 얼굴 생김새에 관여한다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특히 코의 길이와 콧구멍 넓이, 보루 모양, 턱의 돌출을 미세하게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구진은 다만 출생 후 식습관 및 환경에 따라 얼굴 생김새는 달라진다고 덧붙였다. 앞서 가공식품을 먹는 산모가 태아에게 잠재적으로 유해한 화학물질을 전달할 수 있다는 연구 발표도 돼 있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나의 건강 코멘트로는 개인적으로는 우리 친정 아버지가 육식을 많이 좋아하시고 부유하게 사셔서 식습관이 서구적인 식습관인데 앞면은 좁으면서 뒷면이 깊고 코도 크시고 살이 코에가 살이 많이 찐 타입이에요. 그래 뭐 별로 아버지를 나는 별로 안 닮은 편이지만 다른 형제들은 코가 살집이 있어서 크고 이게 턱이 여기서 깊어요. 이게 앞면은 좁으면서 깊어. 그래서 입체적으로 생겼고 코에가 살이 많이 찌면서 보코라라죠. 이렇게 큰 코를 가졌고 이마도 이렇게 아주 잘생긴 분인데 그런데 이제 우리 또 이 남편을 보면은 코에 콧밥이 없으면서 뾰족하고 날카로워요. 길고 뾰족하고 날카로운데 우리 딸을 보면은요 이 얼굴이 지 외할아버지 쪽 닮아서 이가 깊어요. 또 이게 입체가 있으면서 코는 또 우리 친정 쪽 코처럼 살집이 있으면서 아빠의 빳빳한 코를 딱 중간에서 이
피부 근육이 감싸가지고, 내가 봐도 이거 히랍 조각처럼 생겼다. 그렇게 내가,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비춰놓으면 이쁘죠, 그런 얼굴이. 이게 되게 식물성이라든지 좀, 그래서 얼굴이 얇으면 옛날에 빈티 난다고 그러잖아요. 얼굴이 얇게 해가지고, 이렇게 쟁반같이 생긴 얼굴에 코, 눈, 코, 입, 이렇게 돼 있는 얼굴은 금방 식상하죠. 근데 이게 깊은 얼굴들이 입체감이 있으니까 다양한 모양이 나오죠. 식습관에 대해서, 많이 육식을 많이 하고, 부유하게 잘 먹고 한 사람들이 되기가 골격이 이렇게 입체적으로 깊은 것 같아요. 귀에서부터 여기까지가. 우리 친정 아버지가 그렇게 미식가이고 아주 부유하게 어린 시절부터 이렇게 사셨는데, 요 앞쪽으로는 좁으면서 뒤쪽으로가 넓은데, 우리 딸이 지 아빠는 또 얇아요. 그리고 코는 날카롭고 아주 아주 높아요. 그런데 그 날카로운 코에다가 우리 집에 살이 살짝 붙으니까 엄청 잘생기고 이쁘게 이런 골격이. 둘이 이렇게 유전자 먹는 것도 중요하고 유전자도 많이 관여한다고 봐요. 산모가 나이 건강 코멘트는 산모가 임신 중에 먹는 식습관이나 나이가 자라면서 먹는 식습관이 아이 얼굴에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것 같다. 맞아요. 치즈라든지 또는 비타민 C 같은 걸 많이 먹였을 때 애들이 얼굴이 주먹만해지고 입체로 되더라고요. 라인도 이뻐지고. 유전적 조상의 생김새는 어쩔 수 없이 유전자로 내려온다고 봅니다. 오늘 세계일보 2024년도 7월 27일자 기사. 산모, 다이어트, 아이 얼굴 모양의 영향, 건강한 식단 지키면 자폐아 출산 위협 저하에 대해서 나의 건강 코멘트를 했습니다.